드디어 아낌없이 멜론이 팍팍 들어간 빙수 완성! 자, 이제 먹어봐야죠. 먼저 한입 크기의 멜론을 골라 입안으로 쏙! 얼음과 함께 달콤한 과육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진짜 싱싱한 멜론이 입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지막 여름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귀엽죠? 싱싱한 멜론을 맛보기 위해 산지를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큼직한 멜론이 반겨주는데요. 주렁주렁 점을 많이 돌렸어요. 그런데?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신데? 어째 비닐하우스 안이 썰렁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도 없어요. 어? 아무도 없네요, 진짜? 예, 너무 뜨거워갖고요. 밤 8시에 와서 작업해요. 지금은 안 해요? 안 해요. 어떡하나요? 기다려야죠. 아이고, 기다려야죠. 그렇게 장장 8시간을 기다린 끝에 일로와요, 메론 서리가 됐어요. 메론 서리요? 예. 어디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밭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수확 중인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따면 서로 부딪혀 무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고생하니 당연히 좋은 멜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꼭지가 싱싱하고 네. 요 네트가 더 굵고 요 간격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 하얀 바탕이 아주 꽉 차야 좋은 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식 같아 진짜 이 멜론을. 왜요? 아니 내가 키우는 거는 자식 같아요. 이놈 나가더라까지는 그렇게 해주신 게 이게 애기 키워도 돼요. 아유, 멜론을 키우면서 쏟아부은 정성과 사랑. 그래서일까요? 크기도 왕, 맛도 왠지 왕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속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야! 과즙이 줄줄줄 보이시죠? 정말 달콤하게 잘 익었네요. 소리가 다른데. 아우, 너무 맛있어. 갈증 나네요. 아우, 맛있더라. 조류 막 달아진 것도 올라갔네. 우리 멜론이지만 진짜 맛있네요. 원래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멜론은 그물무늬가 있는 네트형인데요. 머스크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이 보셨죠? 요즘 부여에서는 제철을 맞아 매일 5천 박스 이상 40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수확된 멜론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선별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웬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수박이나 메론, 이 과일 같은 거를 절단하지 않고 직접 빗을 쏴가지고 당분을 측정하는 기파의 선별기입니다. 보통 딸기가 10브릭스, 멜론은 13브릭스 이상만 출하한다니 정말 달콤하겠죠? 이렇게 준비가 끝난 멜론은 그날로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정말 색깔 멜론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봅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놀랍게도 노란색 멜론 진짜 있습니다. 특이하게 네트가 없고 표면이 미끌미끌한데요. 어떻게 보면 풍선 같기도 하고요. 큰 참외 같기도 합니다. 이름이 양구래요. 강원도 양구는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양구예요. 그냥 양구예요? 예, 그냥 양구예요. 그냥 양구. 그 양구진 진짜 모르세요? 혹시 뭐 때문에 양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건가요? 1950년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멜론은 수입과 종자 개발을 통해 현재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양구 멜론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 또 뭔가요? 초록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맞아요. 하얀색 멜론인데요. 바로 여기 있어요. 야, 정말 하얀색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만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느낌. 색깔도 모양도 정말 곱습니다. 하얀 백색 멜론 홈런이라고 불러요. 얘 또 홈런. 왜 홈런이요? 예. 이 잘라서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과 향기가 좋으면 홈런 칠 것 같은 맛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구는 몰라도. 예, 색깔이 특이한 양구와 홈런 멜론은 네트가 없는 반면 머스크 멜론은 네트가 있는데요. 네트 모양으로 품종이 나눠집니다. 하얀 느낌이 나. 그렇죠. 이 하얀색의 단단한 과육, 일반 머스크 멜론과 달리 아삭아삭해 보이는데요. 일반 멜론보다 수분은 적으나 네. 아주 부드럽고 달아요. 맛있어요. 현지에서는 색감 멜론을 이용해서 별미를 만들어 먹는데요. 잘게 파낸 속과 요구르트, 또 사이다를 섞어 아주 시원한 화채로 변신했습니다.
멜론 화채. 그리고